자, 이제 그러면 진짜 좀 맛있게 좀 사 먹자. 어? 쿨감 톡 하나 안 나니 매물? 어제 쿨감 그 모자, 아, 그 판매자님한테 한번 물어볼까? 팔렸나고? 예약을 하시긴 했다는데. 아, 알겠습니다. 아, 아쉽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 법화가 되면 아, 잠깐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아, 나 엄청 갖고 오고 싶어. 아, 스펙업을 어떻게 또 해야 될까? 이 굉장히 또 고민되네. 포스? 포스는 방법이 있지. 어, 9렙 10렙이네 얘는? 이거 털자고? 이거 털어와. 아, 여분이 미안하네. 어? 아, 다른 캐릭이 이제 없는 거야. 다른 캐릭 한번 보자. 라라? 아, 나 라라, 나 내 1킬을 다 너무 꾸준히 안 했어. 어? 라라야! 너 굉장히 높은 심볼을 갖고 있었구나. 아, 맞다. 라라한테 그때 심볼 오지게 줬었지, 이벤트 때. 그, 내 기억상으로는 사과 보상했어, 사과. 그때 1000개 심볼. 어, 야, 이거, 야, 좀 야무졌다잉? 그래, 가자. 쇼로록. 아, 다행이다. 이렇게 뒤져보니까 나오네, 근데. 어, 아란도 높았나? 잠깐만. 자, 아란은 과연 뭐가 있을까요? 아, 아, 이미 넘기, 이미 6위 완료. 받았다. 깨져, 이제. 소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매소, 어, 매소 개빨리. 오, 야, 근데 13렙 나쁘지 않아? 11렙 나쁘지 않아? 이제 스프레이 코인 도전하기 한번 해보자. 아유, 내가 되게 오랜만에 한다, 이거. 눌리기. 스페이스 봐. 와, 모법 스세 밑점 생겨서 좀 괜찮아진 것 같기도 하고. 와, 이거 생기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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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어디가? 아, 잠깐만, 잠깐만, 어디가. 아, 어디가, 씨발. 아니, 어디가. 세, 아, 세 마리 천이네? 됐다, 됐다. 추추는 또 달달한데. 뭐야, 이 캐릭 아직. 얘 아직 마스터 할. 얘한테도 안 됐어. 즉시 완료. 즉시 완료. 와우. 야무지다. 이게 성장이지. 심볼로 성장하기. 어, 오랜만에 이 성장이 그 맛을 좀 느껴지는구만. 이제 레일은, 아, 두부 뚫어야 돼. 아, 나 두부 뚫는 거. 그냥 나중에 숙제로 뚫어야겠다. 또 미루냐고? 아니, 이거는 근데 방송에서 할 건 좀 아니긴 해. 어? 오늘은 지를 거 없어요. 오늘이요? 오늘 오늘은 지를 게 크게 없긴 하네요. 예, 오늘 지를 거 하면은 다른 캐릭은 없고 불독이 좀 템이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아, 불독 이제 또 완제품으로 그 완제품이 안 나와. 근데 메이플은 지를 게 만들어내려면 만들어낼 수 있긴 한데 이게 참 무섭죠, 게임이. 어, 영훈아 불독이 템 맞추면서 우리랑 추억 쌓아야지. 야, 이제 추억? 추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씨 뚜베이. 와, 뭐야. 아, 내론 사장님! 뭐야! 불감 쪽지 먹인가요, 이거로? 나나님 25만, 뭐야! 아니, 이거는 그러면, 불감이나 크크! 와, 이거 뭘로 해야 되냐, 이거, 와! 쌍클로 해야 되나? 쿨감으로 해야 되나? 모자 밑장 4초 뛰는 걸 평균 값이 레큐브 3,000개, 불큐브 1,330개요? 4초가 1,330개라고? 자, 이거 정산해서 이제, 어? 이 쌀들을 모아서 우리 불독한테 원기옥을 그냥 빵! 어? 380억이 생겼습니다. 자, 템 세팅 이제 온. 지금 이글명이 무기 230억짜리를 사면서 하드 소울을 솔브를 격파를 완료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저번에 그 시청자분이 이제 빌려주신 20성이 페널트 또 많은 또 도움이었습니다. 아이고, 태빈님 감사합니다. 고민다가 투두할 거면 16분 에루나 서버 잠깐 놀러와요. 소울 즐거이 스킬 치오크. 오? 어? 뭐야? 아니 쉣! 아이고! 수입하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저한테. 어, 10만원이 아니라고요? 어, 우와! 아니, 미쳐! 풀감도 진짜 괜찮은 가격에 파시는 분 안 계십니까? 진짜로 이거 하나. 아니, 풀감도 여기 잠깐만 매물 부사. 아니, 야, 직작이야. 아, 그러면은 역으로 가야 되나? 아, 직작을 할 거면 여기 맞는데. 아니, 근데 이거 가격이 이게 말이 안 돼. 풀독이 이거 4초월을 사서 에디를 직작하죠. 뭐가 낫지? 아, 이거는 야, 850억은 진짜 에바잖아. 한 600억에 5초 뚝배기를 구매를 해버리는데 직작할 거면 잡내전을 사라고? 아, 근데 윗점 4초? 4초뚝 확률 절대 하지 마시고 해방 타직업 분들이 가끔 싸게 5초뚝 올릴 때가 그거 줍줍하세요. 아니면 몇백 장 깨집니다. 그거 심을 반대로 성공하면 몇백 장 이득. 아, 향무지럽네. 여기서 쿨감 뽑기? 이건 시스템이 아니에요. 여기
아니 돌렸으면이 뭐지? 아니야 이거 다시 올려볼게. 볼 때 저렇게 쉽게 뜨는 게 아니야. 와 이 40만 4대기나 봐봐. 이게 코금톡의 현실이야. 4초도 안 나오죠? 봐봐 50만원 증발해서 벌써. 아 씨발 모르겠다 이거. 야 내가 볼 때 이분들 가격을 흥정을 할 수 없을 것 같고. 아니 근데 메모리 없어. 집착해야 돼 이거. 아 직장 진짜 싸보반데. 진짜 5초 파는 법 없어요 이거. 아 진짜 그냥 연기형 배나 불려줘 이거. 아 씨발 모르겠다. 아유 깡깡깡깡깡깡. 아 씨발 개새끼 메이플 족같은게 망댐 씨발. 아 쏘아 모르겠다. 그냥 원경 배때지 나와. 그냥 불려주자. 그냥 안되겠다. 매물도 없고 흥정도 안되고 자켓 타서 안되겠다. 쏘아 대가리에 그냥 이노센트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에? 됐어 매물도 없다. 씨발사 이 족같은 메이플. 아자 씨발 네, 쌍레로 하고 하는게 맞아. 그래도 가자 이거로 만나면 되겠다. 키우면 돼요. 에? 이 영상을 보던 미래의 병원 제발 닥쳐! 닥쳐 과거의 병원 개새끼야. 매물이 없는데 야 이 새끼 어떻게 직장을 안 해. 지랄하지마. 어? 견제 때리지 마세요. 제발 5세트 안에 그냥 뽑는다. 어? 맞다 이거 뽑을 수 있어. 뚫지마. 1초 보였고요. 제발 엄경님 한 번만 진짜 이 직장이 귀재가 될 수 있도록 제발 소원 한 번만 들어보세요. 슬슬 족된 것 같은 명호님의 아니죠? 어 2초 안돼! 아니야 나 얼마네. 나 아까 그 시뮬레이션을 믿어요. 절대 저렇게 쉽게 뜨는 게 아니야. 제발 개같이 부활. 개같이 부활. 개같이 부활. 일단 3초. 아 잠깐만 에디 맛보기? 팔고 딴 걸 사오자고? 아니 이거 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에디부터 해라고? 씨발 집착해. 너 집착하면 너 나한테 뒤지는 거. 아니 씨발 새끼 지금 3초 뽑았잖아 이득이라잖아. 집착하지 마. 다시는 집착하지 마. 집착해서 이득 지금 이득 봤잖아 씨발 새끼야. 에디 살짝. 야 아니면 에디 1초 쓰고 매물 전부 탈까? 그러면 개싸게 만들어 여러분 인정? 4초 만 해서 800억이었는데 그러면 그냥 존나 맛있는데? 에디, 아 근데 여기서 진짜 1초 1초 만약 2탈 뛰면 그냥 씹어진다. 오 씨발 아니 한 개 커. 아니 너무 쉽게 나오는데 이거? 아 이거 근데 너무 얘 빨리 나온다. 이거 나오기 힘들어요? 빡세요 여러분? 아 에디는 잘 떠? 한번 좀 더 돌려볼까? 네 오케이 한번 돌려. 잘 나온다니까. 어 얘들아 얘들아 운이 존나 좋았던 것 같다? 어어! 오! 이모래! 만들어버렸다. 4초 투표. 이게 맞지. 여기서 만약에 오, 제발 그럼 마지막 개같이. 아 4초 스고스. 총 구매가격 180억. 그리고 블랙큐브 10만원, 에디큐브 10만원. 불큐 더할 거면 팔고 다른 거를 하자고? 아니 매물 존버용으로 하는 게 나도 맞는 것 같긴 하거든. 그러고 이제 팔고 사오거나 별을 웃자냐? 골다지 마. 저도 이제 800억 번 건가요 지금 이제? 아니 근데 불큐 문 사장님이 한번 이렇게 주셨는데 한번 성이 블랙큐브 한 20만원은 더 맛볼 수 있지 않나? 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선택의 갈림길 사이에서. 어? 책입니까? 도작 20만원으로 이득 본 걸로 망각에게 걷는 새끼가. 쌍클을 해볼까? 쌍클을? 그래 모자는 그런 걸 하고 쌍클로 갑니다 여러분. 이리야. 아 근데 쌍클도 안 나온 지 좀 오래돼서 나올만한데 진짜. 쌍클 뜨면 3만원 미션 바로 10만원 충전 갑니다. 잠깐만 이 미션 못 참지. 바로 갑니다. 아, 나 뭐라 말해. 뜨자 또 3만원 벌려다 300만원 쓴 썰품이다. 어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어? 자 진짜 무지막지하게 많이 먹은 장갑 쌍크 띄우기 미션 들어갔고요. 지금 크크클 노리면 크크를 주지 않을까? 36퍼더라 감사합니다. 덕담 감사합니다. 아 야 근데 진짜 너무 오반데? 명호님 지금이라도 쌍크 장갑 새로 사서 놀고기 컨셉으로 하는 게 돈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해도 이게 약간 이 새끼 뭐야.
이 새끼는 그냥 군궁 아니야. 그냥 군궁 아니에요. 사람을 군궁을 하는 거야. 일단 한 세트만 하자. 찐막이야 이제. 멈추자 이제. 왜 안 나오면은 이거 억까야. 참아 그냥. 아니 근데 사운드 진짜 이거 안 나오는 거 이거 맞냐고 진짜. 여기가 이제 영상 마지막 부분이죠. 앞으로 명 네크듬 장갑의 운명은 2부에 계속. 아니 왜 2부까지 있는데